네, 언덕도 무난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 같네요. 보니까 이게 네, 대략은 이제 좀 탈만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동킥보드로 운전일하는 주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도 봐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쉬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며칠 동안 좀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요거 제가 오래전에 아는 형님한테 이제 전동 휠을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요건데 인모션 V8, 이걸로 이제 대리운전 할 거는 아니고 취미로라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동네에서 연습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하루 안에 탈 수 있을지, 또 얼마나 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동휠 연습 영상 시작합니다. 네, 저는 요거 V8 그래서 처음 타는 건데 전원 한번 켜볼게요. 요게 전원 버튼 같네요. 오오오오, 섰어. 네. 너무 신기해. 오오오, 계속 내려와. 방향이 이쪽인가 봐요. 이쪽이고 이게 오른쪽 가야 되나 보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올려서 이렇게 가면은 오, 앞으로 가요. 자, 저쪽 공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올렸다 한번 가봅니다. 진짜 어렵네. 천천히 가시오. 시계 시스템 시작. 일단은 감을 한번 익혀볼게요. 오른발만 올려서. 뭐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나이키가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아프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감을 모르겠어. 지금 이제 10분쯤 됐어요, 연습한지. 오, 전기자전거. 오, 된다. 한다. 멀었어, 지금 한, 예, 네, 한 이제 한 30분 연습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한번. 도는 거랑 와리가리 하는 거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연습해보겠습니다. 예. 진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40분 좀 탔고. 이게 한 40분쯤 탔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쏙. 그래도 연습을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놓고. 지금 현재 시각, 지금 이제 3시 20분쯤 됐습니다. 와, 이게 재밌는 건 줄 알았으면 진작 탔을 텐데. 네. 일단은 이거 타보니까 좀 탈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금 이제 1시간쯤 탔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언덕 위아래 내려오는 거 이제 턴 하는 거 됐습니다. 잠깐 지금 편의점에서 쉬면서 좀 더 잘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시간 동안 브레이크 하는 거, 그 다음에 언덕 올라가는 거 연습해서 살짝 마스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전동이.
시스템 시작.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타니까 이제 동네에서는 이제 탈 수 있어요. 네, 언덕도 무난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 같네요. 보니까 이게 네, 대략은 이제 좀 탈만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언덕, 저기 언덕도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아직 무리야. 아직 무리. 내려막길도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네, 내려막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두 시간 타니까 탈만하네요. 기체적으로 이렇게 뒤로 하면은 이렇게 뒤로 하면 서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고 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은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틀면은 바퀴가 왼쪽으로 가요.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발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쓰고 또 앞으로 하면 쓰고 가고. 되게 간단하네요. 그냥 자꾸 타면은 그냥 탈만해요. 주면은 스톱 멈췄습니다.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동네에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휠이 생각보다 재밌고 1시간 40분 정도 촬영도 하고 타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었는데 그냥 넘어질 생각으로 과감 없이 이제 밟으면서 가면은 누구나 충분히 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탁송도 지방 쪽으로 많이 다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자주 찍으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타는 탁송 이야기, 대리 이야기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건강 걱정 많으실 텐데 조심하시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초보 휠러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